공부만 하고 사셨나 봐. 네. 사는 게. 네.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모른가 봐. 네. 제일 쉬운 게 공부인가 봐. 뭐, 써졌어. 네. 난 공부밖에 하는 게 없어. 네. 어?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수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수학 이야기를 했었었거든 밖에서. 네. 무슨 게임 놀이. 네. 근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거든. 네. 근데 여기 딱 문맥. 네.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이꼬로 플러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나는 그런 게 제일 좋아. 예. 딱 그렇게 느껴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수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네. 수학을 전공했으면 네. 내가 좀 아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수학을 전공했으면 나한테는 지금 교사로 보이지 않고 네. 교수도 보이지 않고 네. 강사로 보여요. 네. 거기에 조금 마인드가 네. 활달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짱이었을 텐데 네. 네. 근데 활달한 마인드가 아니라 네. 정말 공식 그대로의 수학 선생님 네. 자체가 네. 그래서 말을 하자면 나는 수학을 너무 잘 가르쳐. 네네. 정말 틀림없이 가르치는데 그닥 인기가 없어. 네. 왜 인기가 없을까요? 유머러스가 없잖아요. 네. 유머러스가 없다 보니까 네. 나의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네. 정확하게 가르치신 건 맞으나 네. 내가 봤을 때 점을 보러 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네. 애초부터 네. 내 그 말, 아까 그랬잖아. 내가 차라리 교수나 되지, 교사가 되든지, 뭐, 고등학교. 네.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안 있게 보여, 지금. 네. 그러면 강사 그쪽으로 보여. 그러면, 저 정도 실력이라면, 네. 저 정도 실력이라면, 내가 우리 뭐, 수학 갖고 놀겠구나. 네. 그런데, 어디가 조금 부족하냐면, 네. 내 건방지게 내가 평가를 한다면, 네. 말, 언변, 네. 플러스, 네. 실력이 저기 부족한 게 아니라 언변 플러스 사람들하고 융화를 별로 못한다는 게 나는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내가 7, 8년 전에는 네. 내가 내 일을 하지 말고 남 밑에서 일을 해라.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융화 못하고 나서 네. 내가 그냥 내가 이것도 싫고 다른 사람 나한테 뭐 시키는 것도 싫고 이것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도 안 가고 네. 차라리 내거나 하자. 네. 그렇죠? 네. 그게 한 6, 7년짜가 됐어요? 네. 그쵸? 네. 너부터 맞네요. 네. 그러나, 어쩌나, 6, 7년짜 내가 아무리 일을 했어도, 네. 3, 4년 전부터 내가 너무 시끄러워라야. 응? 학원도 시끄럽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있다. 네. 선생님들하고도 너무 시끄러워라. 응? 네. 또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하고도 내가 너무 시끄러워라야. 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임인년이 안 됐잖아요. 네. 임인년이 안 됐는데 네. 아직 신축년이 1월 1일이 아니니까 신축년이란 말이야. 네. 신축년에 9월 달부터 네. 내가 12월 달까지 네. 내 문서를 옮겨라. 다른 문서로 바꿔라야. 네. 바꿨으면 바꿨다. 안 바꿨으면 안 바꿨다. 바꿨다. 바꿨어요. 그렇죠? 그때 정도 내가 이동에 수가 있었거든. 그러나 뭐 크게 큰 대로 옮기게 보이지 않아. 거기서 거기로 보여. 네. 근데 잘 가르친다는 소문은 분명히 들려. 네. 그쵸? 네. 좀 이름도 낮게 좀 보여. 잘 가르친다는 거. 네. 내가 올해는 내가 지금까지 6년 동안, 7년 네. 동안 내 사업을 해서 네. 남들처럼 크게 본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들어와서 올해는 내가 좀 괜찮을지, 내 사업이 좀 괜찮을지, 네. 그거 물으러 오신 것 같아. 네. 내가 이동했으니까, 네, 네. 보살님, 이제 나도 한번 피고 싶은데, 네. 괜찮습니까? 하고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지금 이제 2년에는 네. 내가 괜찮은데, 네. 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3월달, 2월달만 조금만 조심하고 피하세요. 음력. 없냐? 네. 그리고 나면 내가 조금 집안 잡을 일이 있고 사람들하고 또 융화할 일이 있어. 지금까지 융화 못했어요.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네네. 항상 구설수에 당신은 내가 아무리 오너라도 네네. 남이 나 오너 역할을 안 해주고 네. 그리고 사람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나 그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꿨으면 좋겠어. 네네. 온우가 무조건 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내 직원들, 네. 학생들한테는 잘하면서 내 직원들한테 깔보는 그런 약간의 경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왜? 수학 공식의 선생님 기질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무슨 뜻인지 알지? 네. 그것만 조금만 죽여놓고 나면, 네. 내가 올해,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아요. 네. 그래, 올해는 좀 무난히는 넘어가실 거야. 네. 올해는 좀 무난히 넘어가시니까, 네. 봐봐요. 딱 로보트잖아요. 네. 로보트. 네. 그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 실력이 좀 유머러스가 얼마나 도움될까. 네. 아, 나 같은 경우에, 아, 내가 수학 강사였다. 네. 수학 선생이었다. 네. 나 너무나 재밌게 할 것 같아. 귀에 쑥쑥쑥쑥 들어오게. 네. 어, 애들, 어, 뭐, 안녕? 뭐, 오늘 뭐, 읽고, 뭐, 수학? 네. 뭐, 풀어보는데, 막, 짜증나고 어쩔 때는 그렇잖아. 네. 그러면, 야, 이 꼬리 플러스, 막, 뭐지? 분리? 논리? 네.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재밌게. 예.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그게 사업 기질은 있으나, 네. 그런 유머러스로 애들을 끌어가는 게 사실 부족합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네. 그쵸? 네. 그러니, 오늘 사업만 보러 오셨으니까 사업만 봐드릴게요. 더 이상 안 봅니다. 내년에는 조금 내가 가되, 네. 조금 두드려 가라. 다리를. 네. 네. 내년에는 야망을 차서 왔지만, 네. 내년에는 조금 내 머리가 좀 아파라. 머리카락이 좀 빠지라는 수예요. 그러나 그 앞전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돈은 벌어, 돈은 들을 거야. 그러나 돈보다 우리 애들 가르칠 때 바른 생활, 고운 생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아마 잘 가르치실 거예요. 네. 유머러스가 없어, 그렇지? 네. 그러니 내년에 사업 괜찮아요. 네. 3, 4할 때만 잘 피하세요. 네. 그러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예. 알고 싶은 거 다 알려줬죠?